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의학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 여러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또 요즘 가짜뉴스,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걸,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막고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음악 소리가 나거든요. 수술실에서. 어떨 때는 뭐, 동영상,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흘러나오기도 해요. 녹화 동영상. 그건 환자들 분들께 들려드리는 음악과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심지어는 보여도 드리거든요. 저는 태블릿 PC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걸 통해서 그 태블릿 PC에 담아 있는 음악이나 동영상을 환자분들께 수술 전, 수술 중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 환자분은 제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거의 99% 신경 차단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전신 마취랑은 좀 틀려요.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하면 받으면서 주무시기를 원하시면 재워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또 잠을 잘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약을 투명제를 드려도 그때 수술방에서 긴장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리던가 아니면 음악 태블릿 PC에 저장된 그 음악이나 아니면 실시간 음악 그런 라디오 이런 것들을 틀어드립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보시면 막 이상한 음악도 나오고 어떨 때는 드라마, 코빅 그리고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 그런 그 소리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목적으로 환자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시청 또는 귀로 들으시라고 틀어드리는 음악 이런 거임을 밝혀드립니다. 관련 혹시 사진은 제가 오늘이라도 수술방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찍어서 같이 이 동영상이랑 같이 설명 동영상이랑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동의가 이루어지느냐 부분인데, 저는 수술하기 전에 그 수술 날짜를 잡을 때나 아니면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환자분에 관련된 내용은 환자분들께 동의를 받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게 부족할 것 같으면 수술 할때 환자분께 동의를 구하고 또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본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동영상에 편집본 아니면 원본에는 환자분께 동의를 구하고 환자분 목소리 다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올릴 때는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래 나중에 올 때도 환자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런 다음에 편집해서 올린다는 거. 그리고 제 동영상에는 광고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고 또 동영상 촬영과 무료 교육을 배포한 거를 허락해준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됩니다. 또뭐 수익을 창출하고 뭐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런 걸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세 번째 아 맞아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같은 의료인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궁금해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오해 살 만한 게 뭐냐면, 야 이거 촬영은 누가 하고, 그리고 야 이거 편집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야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펠로우 선생님들 힘들겠다, 고생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 촬영은 단독 촬영은 100% 제 핸드폰으로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할 때는 잠깐 우리 정국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희미 선생님의 핸드폰으로 같이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죠. 다만 다 이제 거치대가 있어요. 저는 그 거치대도 촬영 거치대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같이 이 동영상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도 있고 수술방에도 각 수술방마다 제 수술하는 수술방마다 거치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이제 선생님 내 핸드폰으로 한 건 제 핸드폰으로 100% 이제 자료를 활용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저한테 메일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활용해서 편집을 하는데요. 편집은 지금 뭐 한 500개 좀 안 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단 하나도 제 손을 거치지 않은 파일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임희 선생님들이 뭐 편집을 해서 인벌브에서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다시 나한테 줘서 그런 파일은 없습니다. 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편집을 하고 글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올린 동영상입니다. 사실은 대학 교수하면서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 뭔지 아냐? 그거는 저는 이제 평일날 저녁에 밤에 시간 있을 때 이제 집에서 조금씩 하거나 주로 이제 금요일날 밤이나 주말에 연구실에 나와서 하거나 집에서 편집을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몇 개의 동영상 편집을 한꺼번에 해요. 그러면 그게 한 뭐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 편집본을 만들 수 있고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만듭니다. 환자용이나 보호자용분은 이거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한 500분 보시면 내가 만든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인, 의사용, 특히 이제 족부족관절이나 외상을 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탁과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의사용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회수 한 200명 되면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것에 대한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명이 의료인이 200명이 검색을 하고 보고 한다는 거 사실은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정형외과 족부하는 분들의 한정된 대부분의 교육 영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굳이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특히 제일 오해하지 마실 거. 수술실에서 음악 소리 나고 TV 소리 나는 건 저희들이 보거나 시청하거나 듣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환자 머리맡에 다 태블릿 PC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싶은 음악, 드라마, 코미디 또는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환자 머리맡 옆에다가 거치대나 아니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태블릿을 놓습니다. 제 환자는 전신 마취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파트 전공의도 있고 전임의 선생님도 있는데 이런 유튜브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100% 순수하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임의 선생님들의 뭐 노동력을 착취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욕먹습니다. 이거는 요게 진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시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소문을 카더라 그런 소문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독자도 얼마 있지도 않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저는 제 모든 유튜브 광고는 유튜브 동영상은 광고가 없습니다. 제가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만들 때 이렇게 광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제 채널 정보에 그리고 각각의 동영상 아래 보면은 디스클로저를 해놨습니다. 제 채널은 무료고 광고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다른 채널에서 유포하거나 공유하실 분들도 절대로 동영상 광고를 넣거나 그러면 이 동영상은 무료로 하는 것을 허락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다 디스클로저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아직도 이제 많은 의학적인 상식, 지식, 정형외과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외상이나 스포츠 손상이나 족부종관절에 관한 내용인데 많이 있습니다. 콘텐츠도 많이 있고 함께 배우고 함께 디스커션 할 내용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씩 이제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살 만한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핸드폰 거치되고 수술할 때 여기다 이제 핸드폰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이게 보면 이건 이제 핸드폰하고 태블릿 거치대인데 환자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 유튜브 이제 보고 싶으시면 수술하다가 여기나 아니면 테이블 아래나 거치해가지고 이 태블릿을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렇죠. 요 태블릿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와이파이도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이나 그런 거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들게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보실 수 있게 들으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핸드폰 거치대를 통해서 다 그 녹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건 그동안 제가 쓰던 많은 거치대들 그 속이고요. 육각 드라이버도 있고 니퍼 펜치 니퍼도 있는데 이거 이제 핸드폰 거치할 때가 있고 가끔 태블릿을 거치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 손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니퍼 있고 여기는 다 육각 드라이버 육각이 아니라 뭐지 육각 맞나 육각 드라이버죠. 육각 드라이버에서 이거는 항상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